자, 우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음이 떨어지시는 분. 그다음 두 번째는 처음엔 잘하다가 후렴 부분에서 떨어지시는 분. 처음부터 음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잘 맞다가 후렴에서 떨어지시는 분은 이거는 괜찮아. 이건 고칠 수가 있어. 왜? 이게 점점 위로 갈수록 높은 음이 올라가고 호흡이 더 필요하잖아요. 그다 보니까 힘들어서 공명이 후두두두 후두두두 떨어져가지고 그게 반음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고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어. 아예 처음부터 음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가르쳐볼게요.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노래를 들었을 때 나빠요. 자 이거 나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. 자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요. 코와 이 미간 있죠. 이 그대로 소리가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로만 뚫는다고 생각하세요. 예를 들어서 절대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미간으로 소리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라 따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미간으로만 일자 쭉 해서 미간으로만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게 방법이에요. 방법은 쉬워요. 여기서부터 미간까지만 뚫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부터 머리 막 위로 가고 소리 막 입 벌리고 그러지 말고 딱 여기서 미간만 딱. 그리고 왜 쉽냐? 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딱 소리가 여기서만 울려요. 봐봐.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. 이 턱 쪽에 소리가 너무 담겨져 있어서 피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반음이 떨어지는 거예요. 왜? 공명이 잡히지 않고 턱 쪽으로만 소리를 부르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. 나빠요 그러면 미간에다 보낸다고 생각하고 참 그대란 사람. 저걸 어떻게 느껴요?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떨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미간으로만 소리가 담겨져요. 그냥 손 따라서 그냥 가요. 생각하지 마.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처음부터 음이 그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렴 부분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. 이분들도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. 왜냐면 처음은 진짜 잘해. 근데 높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만 우! 다 떨어져.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높은 음이 되면 목을 지르기 때문이에요. 목으로 막 이렇게 지려서 그러는 거거든요. 자 그럼 바로 그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. 코 비음을 여러분 비음 나쁘다고 하잖아요. 비음이 님의 반음을 올리는데 완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소리가 정확하게 왜 반음이 높은 음 올라가면 호흡이랑 공명이 안 되니까 후르르르 호흡이 막 다 떨어지면서 호흡이 막 나가면서 소리가 호두두두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잡는 방법은 바로 코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. 높은 음에서 자꾸 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코를 잡아서 그 음을 정확하게 찍어주세요. 그럼 반음이 안 떨어져요.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몸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.